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요새 차이나에 애물단지들이 많이 있죠. 제일 큰 애물단지가 철강산업, 엄청난 과잉생산이고, 두 번째가 또 똑같은 과잉생산에 직면하고 있는 전기차입니다. 근데 차이나에 새로운 애물단지가 하나 등단했습니다. 중국의 고속전철입니다. 저 사진에서 보시듯이 중국의 고속전철망은 큰 중국 영토에 거미줄같이 깔려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고속전철망입니다. 이게 중국이 자부심을 가질 만하죠. 근데 안타깝게도 세계 최고의 빗더미에 앉은 고속전철이고 세계에서 최고의 적자를 내는 고속전철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를 알아보겠습니다. 외신에 난거 보니까 차이나 비즈니스 저널, 이건 뭐 중국 내부의 그이 언론이 폭로한 건데, 이 중국의 고속전철의 26개의 고스트 스테이션, 유령역이 됩니다. 엄청난 돈을 들여서 맹길긴 맹길었는데 승객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전철역은 맹길어놓고는 안 쓰는 겁니다. 안 쓰든지 쓰다가 하도 승객 수니까 폐쇄한 건데, 저 외신에 난거 보면 China sees more stations shut down as high speed rail debt crisis deepen. 그러니까 고속전철의 빚 위기가, 부채 위기가 점점 심화될수록 지금의 26개뿐만 아니라 점점점 많은 고속전철역이 셧다운할 거라고 이제 이야기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저 사진에 보시는 하이난성에 있는 하이토우 역입니다. 이 역은 무려 560만 불을 들여서 이제 뭐한 8년 전에 맹겨놨는데, 맹기고 나서 좀 멀쩡히 생기려고 8년간 안 쓰고 있어요. 안 쓰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이 역에 하루 승객이 1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역을 운영하면 1년에 9억을 적자를 보니까 이렇게 그냥 그 유령역이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또이 많은 고속전철 라인이 이제 중국이 공식적으로 발표는 하지만 운유 상태든지, 또 일부 고속전철은 굴러가긴 굴러가는데 고속전철을 뭐로 쓰죠? 전기 쓰잖아요. 전기료도 납부 못할 정도로 돈을 못 벌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럼 이렇게 중국이 또이 부동산, 뭐 철강, 전기차에 의해서 이 고속전철에 이 과잉 투자를 했냐면, 고속전철하면 국력의 상징 아닙니까? 프랑스의 떼제베가 나왔을 때전 세계가 놀랬잖아요. 그뭐 일본도 뭐 신간생, 한국도 뭐 KTX, 그러니까 차이나 미투, 우리도 맹긴다. 우리는 맹길면 너희보다 화끈하게 더 빠르고 더이 고속전철망을 더 촘촘히 맹길게 되었고, 차이나의 국력의 상징으로 해서 막 묻지마 투자한 겁니다. 그다음에 저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중국이 인프라 투자를 할때뭐 주택뿐만이 아니고 다리, 고속전철에도 경기 부양책으로 일환으로 투자했는데, 요 고속전철은 특징이 뭐냐면 중국의 성과 성사를 왔다 갔다 하니까 중앙정부하고 해당 지방정부가 같이 부채를 내 가지고 묻지마 투자한 거예요. 왜 묻지마 투자를 하면, 고속전철 라인을 건설하려면 예상 승객수, 또이 지역의 어떤 국민소득 증가 이런 것들을 다각적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이런 걸 고려 안 하고 맹겨놓으니까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중국의 국가철도그룹의 부채가 22년 상반기에는 8,285억 불이었는데, 작년 말에는 8,460억 불로 늘어나고 자산 대 부채 비중이 66%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과잉이고 적자가 많으면 더 이상 짓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뭐 어떤 건 구조조정을 해야 될 필요도 있어요. 뭐 이렇게 경제성이 없는 그 고속전철 라인을 셧다운 시키든지 그래야 되는데, 중국은 2035년까지 철도 6만 킬로그램 그러면서 더 짓게 됩니다. 중국 중심의 산업망을 구축하겠다. 야, 그래서 차이나가 너무 의욕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 이야기는 이 고속전철은 건설하고 나서 10년 후에 관리비, 유지비가 피크, 최고로 많이 든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중국이 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리는데, 이 적자 넣어서는 부채 상환을 못하죠. 어떤 관리 유지비도 못 될지 모르는 이런 어떤 심각한 부채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중국의 3대 과잉, 제조업, 과잉이었고 국제적으로 문제가 됐고, 부동산 과잉, 고속전철 과잉에서 새로운 과잉 스타가 한명또 중국에 나타났습니다. 지하철 건설 붐입니다. 중국의 모든 도시가 도시철도 500km를 짓겠다고 뭐 씩씩대면서 난리 난 겁니다. 자, 그러면 중국 모든 시장이나 어떤 지방정부의 이 성장들은
도시 철도 500km 클럽에 들어가자. 그리고 지금까지는 이 500km 클럽에 샹하이, 베이징, 광저우, 청두가 들어갔는데, 저 그래프에서 보시지, 최근에 선전, 항저우, 우한, 충칭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래도 이건 중국의 일선 도시, 대도시들이잖아요. 근데 이 도시들이 이제 막 이 지하철을 짓고 있는데, 중국에는 약 한 50여 개 도시 철도가 한 1만 킬로 정도 이 그 길이가 된대는데, 그런데 킬로당 1일 승객수가 1만 명이 넘는 도시 철도는 7개밖에 안 되고 합니다. 아, 베이징, 상하이 등. 근데 이제 철도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킬로당 1일 승객수가 7천 명을 넘어야 된대요. 근데 이제 이를 충족하는 거는 중국 전체 도시 철도 중에서 반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 이상은 계속 짓고 운행하면 적자의 수렁에 빠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저맨 신원이라고 중국 이제 중국 이 언론의 24개 도시의 지하철을 이렇게 조사해 보니까 19개가 적자 노선 같다. 근데 이제 24개 도시에서는 어느 지역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 지하철도 이 적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상하이, 뭐, 이, 베이징 같은, 그, 일선 대도시 뿐만이 아니고, 2선 3선 도시. 또, 미투 그래갖고 자기들도 지하철 건설을 하겠다고 난리고 지금 막 짓고 있습니다, 지금도. 왜, 그, 이런 2선 3선 지방 도시가 지하철을 치려고 그러면, 저 사진에서 보시지, 이 지하철이나 도시 철도가 이 교외로 나가면은, 그 옆에 땅값이 올라가고, 저기 아파트를 지을 수 있잖아요. 아파트를 지면은, 아파트가 분양되면 지방정부의 수익이 올라가고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지방경제가 활성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묻지 마라 계속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중국의 3대 과잉 제조업 부동산 고속전철의 플러스 완이 지하철이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온도 바라십시오. 감사합니다.